안녕하십니까.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좀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오늘 이 모임이 독일에서부터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일본, 호주까지 되다 보니까 이 시간대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시차 때문에 한 10분 정도 지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뭐 조크인 것은 아시겠죠. 예, 저는 뭐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이 코스에 우리 아시아 연구소의 HK 사업단 중에서 이제 지역인문학센터라고 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 과정에서 지역인문학교라고 하는 뭐 이게 또 이제 운명에 없는 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의 권오영 교수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국 고대사하고 이제 유라시아 동서 교류 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학교에서 앞으로 7년간 HK 플러스 사업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처음 인사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반가운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교장은 이건 뭐 강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강의할 수 없다고 해서 첫 시간에 인사만 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비슷하겠지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것이 학기 시작할 때 교장 선생님이 무언가 이야기 오래 하시는 거 정말 싫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 해서 오늘 5분 내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밀인데 분명한 것은 2대2를 확실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뭐 경론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40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과정이 이제 1회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남들이 해온 길만 갈 수는 없고 항상 처음 눈이 막 왔을 때첫 걸음을 뛰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은 정말 조금 첫날부터도 파격적으로 무슨 총론을 하고 연세가 많으신 대가가 무슨 뭐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 과정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수십 년간 연구를 해왔던 조금 뒤에 나오실 우리 박주영 교수님이 이번 강좌는 획기적으로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정말 듣는 분들과 강의하는 분 사이에 정말 피드백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강의를 오늘 재밌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서 이제 오자가 아니냐, 왜 아시아에 이제 그 S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소문자냐 하시는데요.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강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요. 여러 아시아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동북아시아. 이거를 다 묶는 아시아. 그럼 그게 정말 아시아냐? 아시아라고 할수 있느냐? 아시아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지을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메가아시아에 있는 여러 하부 단위의 아시아들을 묶은. 그래서 A 다음에 S는 아시아의 S가 아니라 에이시아즈 복수의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메가아시아 안에 있는 작은 단위, 물론 작진 않죠. 중앙아시아도 넓고 하지만 그런 단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강좌를 만들었고요. 이제 시간이 돼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 것은 이제 오늘이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강좌가 하는 동안은 계속 얼굴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뭐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다 저희가 보니까 언제든지 뭐저 메일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연구소의 홈페이지도 괜찮고 하니까 격의 없이 시간대도 뭐 정해진 시간 없습니다. 뭐 베를린하고 뭐 싱가포르 다 시간 다르니까 마음대로 편하신 대로 고충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련공 중에서 다음 같은 특징, 해당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며 아주 브릴리언트한 사람들이죠. 동료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요. 판단이 정확하고 믿을 만하며 최상의 수행을 보이며
좀 예외적인 케이스, 어려운 케이스, 이런 것들도 아주 효과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이제 옛날에 그 장인들의 그 직급을 나눌 때 이제 쓰인 용어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왜 중요하냐? 특정 분야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뭐 아시아학이면 아시아학이고요. 뭐 아시아 중에서도 뭐 일본 또는 뭐 중국, 뭐 중국 전문가 뭐 이런 예, 그런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출중하면 출중할수록 그 분야의 발전이 아주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개 이런 전문성은 영역 특수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잘하지 못해도 특정한 어떤 것들을 잘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영역의 전문가를 육성하면 그 분야 뭐 다는 아니어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뭐 제일 잘한다. 우리가 뭐 그래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은 창의성 발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 창의성 그리고 행복 이런 얘기들 요즘에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식적으로 추구할수록 멀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창의적이 돼야지 뭐 이런다고 해서 이게 그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새로운 시도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에서 그 일반인들도 창의적이 되면 좋겠지만 정말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은 또 창의성이 요구되는 것은 전문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창의성이 어떤 분야를 앞으로 진전시키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의 성취는 사실은 경쟁, 협력 이두 가지가 같이 가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주 균형을 잘 이루어야 전문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때때로는 경쟁을 하다 하며 또 때때로는 협력을 통해 자기가 하는 일에 소명을 가지고 꾸준히 매진할 때 어떤 분야가 발전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교육이 잘 되고 있느냐, 뭐한 나라의 교육 또는 한 지역사회의 교육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한 기준은 정말로 전문가를 계속 양성해 내고 있고 그 숫자도 많아지고 질도 높아지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고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황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심리학을 하면서 그 학습 방법 뭐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특히 이제 대학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과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뭐 간략히 이제 정리를 하면 우선 우리나라만의 그 교육 철학, 이론, 방법론 이런 게 없습니다. 외국의 선진 사례를 부지런히 가서 배워서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런 시도들은 꽤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렇게 뭐 성공한 것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새로운 용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뭐라는 용어라든지 뭐 에듀테크 또 최근에 AI면 AI 기반 교육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아주 난무합니다, 사실. 근데 내용을 보면 뭐 크게 달라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 아마추어적 담론에 근거한 행정중심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 입시가 그렇고요. 대학 뭐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관련된 이런 구조조정 문제, 뭐 혁신학교 이런 여기서도 약간은 용어를 만들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까라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실제 내실을 보면 뭐 포장만 달라진 거 아니야? 표현만 달라진 거 아니야? 이런 그 의아심을 갖게 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이제 교육 성과 면에서 보면 그 과정은 힘든데 결과가 너무 안 좋다. 뭐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죠. 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무지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학 경쟁력 굉장히 낮습니다. 대학 수는 많은데 경쟁력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인재 경쟁력
즉 우리가 배출하는 대학 졸업생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그 세계적인 뭐 시장이면 시장, 학계면 학계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거. 제가 뭐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건 이제 2016년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주호 교수님과 그 같은 동료들이 이제 발표한 건데요. X축은 뭐냐면 15살 때그 보는 그 피사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15세 과학 뭐 수학 뭐 이런 것들 이제 시험을 볼때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 공부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 덕분에 그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평균 점수로 치면은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잘하면 그 동일한 집단이 몇년 뒤에, 10년 뒤에, 뭐 15년 뒤에 다시 피학이라는 성인 문해력 검사라는 것들을 이제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거의 평행 X축하고 평행한 그 순위를 기록하는데 우리나라만 또는 올라가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그 15세 때는 최상위권의 수행을 보이다가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상한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나이가 들면서 더그 중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들이 잘 활용되고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무 고생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뭘할 의욕이 없고 또 시도도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그걸 또 다른 이건 이제 피사하고 피학이라는 그 테스트를 두 개를 동시에 비교했을 때 나타난 결과고, 그 피학 결과만 따로 성인 문해력 검사를 이제 연령대별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이 빨간색이 이제 한국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시아에 있는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이제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학습 의지가 떨어지고요. 과업 재량,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런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우리가 제일 그 나이가 들수록 이제 높은 위치로 가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완만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떨어지거나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직장 내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수준으로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5살 때좀 잘한다는 얘기 들은 다음부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똘똘하지 못해, 똑똑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능력이 더 개발되지 못해?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또 다른 측면이 이제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독일의 그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뮌헨에 있는 대학인데요. 여기에 에른스트 페페라고 뇌과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지도학, 그 박사과정 학생이 있는데, 뭐, 미스터 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서술된 것처럼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더라.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독창적인 지성 면에서는 처참한 낙오자였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엄청난 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과학자가 실제로는 바보와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게 하여튼 2015년인가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도 유학생활을 했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아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연구를 하는 데는 굉장히 버벅버벅 오래 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이제 라이덴 랭킹인데요. 그 서울대학교의 경우 단일 대학의 편수로 보면 단일 기관으로서는 세계 9위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기관에서, 기관으로 보면 이제 뭐 유수의 대학과 논문 개수로 보면은 유수의 대학과 뭐 밀리지 않는다. 여기 못 넣는데 실제로 요거를 이제 얼마나 좀 우수한 논문, 즉 인용이 많이 되고 영향이 크냐 이거로 바꾸면 9위가 603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수로는 세계 9위,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논문을 쓰는 대학이 실제로 그 내용까지 봤더니 대충 한 603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그 양은 뛰어나나 질은 떨어지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충 한 10년이 넘은 결과이긴 하지만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가져왔는데, 그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죠. 그이 잡지에서 2008년에 이제 창간호를 만들면서 그냥 시작하기 뭐 하니까 설문조사 뭐 그밖에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그 국내의 그 전문가들 프로들 하고 국내 또 해외에 비슷한 그 수준의 그 프로들을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비교를 해가지고 학점을 매긴 게 시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 머리 쓰는 거 싫다.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머리 쓰는 거 싫다는 겁니다. 전문가 사실은 머리 써야 되는 분들인데. 그래서 좀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일반 역량은 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반 역량은 좀 뛰어나더라. 잡다하게 뭔가 많이 안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근데 전문가인데 전문 역량은 상당히 떨어지더라. 외국의 전문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전문 역량의 상세 비교하면 글로벌 감각, 언어 표현력, 창의성, 혁신성 이런 것도 상당히 떨어지고 도덕성, 윤리의식, 논리적 사고, 리더십 이런 거다 떨어진다. 뭘 잘하느냐? 끈기, 근성. 술 3차, 4차, 5차 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여튼 그런 거 잘한다는 거죠. 뭐 대인관계 능력, 뭐 형님 뭐 이런 거 잘한다는 거예요. 성실하다, 뭐 자리 지키는 건 잘한다는 겁니다. 추진력, 자신감, 가면 간다, 뭐, 뭐 군인 정신 뭐 이런 거 발휘하며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도전, 개척 정신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긍정적 사고, 자기 절제, 관리 이런 것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좀 우울한 얘기죠. 왜 이렇게 됐나?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제가 간략히 그냥 제 생각을 적자면 이렇습니다.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빠른 추격자 전략을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히 일해서 6.25 이후 전쟁 이후 아주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게 단줄 알았어요. 그래서 빠른 추격자 전략을 이제 어느 정도 쓰다가 이제 다른 것도 좀 다른 전략도 이제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만 할줄 아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으니까. 실제로 교육과 일하는 방식에서 혁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만의 교육 철학 이론 또는 방법론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노력을 안 했으니까, 찾지 않았으니까 빨리 베껴서 빨리 따와서 그다음에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뭐다 관련된 이 얘기지만 좋은 리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죄송합니다. 저도 좋은 리더가 아니고요. 그런 리더를 많이 못 봤습니다. 능동적으로 이 리더들이 능동적으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럼 리더들이 뭐 하느냐? 권위주의. 높은 데 올라가면 승자독식 갑질하고요. 전문성을 더 중요시하기보다는 내 사람 심기에 몰두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정치에서도 당연히 나타나지만 상생을 위한 협력, 이걸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큰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일이 터지고 나면 뭐 거기 그 메꾸는 땜질하는 이런 역할에 급급하다는 거죠.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동을 줘야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이런 리더들 참 우리가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뭐 다른 건잘 모르겠고요. 교육의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겠다는 겁니다. 방향은 이제 우리 그동안 양, 속도 이런 거 너무 강조해 왔는데 이거 좀 이제 좀 벗어나자. 질, 깊이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조해 왔던 지식, 우리는 그냥 많이 아는 사람이 이건 뭐 모든 시험을 한번 보세요. 이게 생각 많이 하는 건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많은 지식 알고 있다. 이거를 입증하면 수능 시험도 쉽게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입사 시험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우리 이거 굉장히 훈련도 못하고 지금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걸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냐? 근거 있죠, 당연히. 교육에 대한 여러 가르침과 학습과 이제 미국에서도 교육이 잘안 이루어지니까 좀 교육을 좀 과학적으로 연구해보자 해서 나온 학문이 학습과학인데 이 학습과학의 발견을 보면 이런 방향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에 대한 고전적인 가르침, 공자부터 시작하면 오래전에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보면 배우되 생각하지 않아서 얻는 게 없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이제 베이컨의 학문론에서 짧은 글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박식한 사람을,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그리고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이 세 가지 활동, 즉 책 읽고 또는 강의 듣고 토론하고 글쓰기, 이게 사실은 학문의 도구이자, 즉 학문하는 방법이자 또 학문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문의 결과, 학문을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토론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써요. 저도 잘 못 쓰고 토론도 잘 못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협력하는 게 얼마나 최근에서 이제 최근에 교육 물론 펜틀랜드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쓴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펜틀랜드의 이 주장도 굉장히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데 그 MIT 대학 미디어 랩에 있는 펜틀랜드가 사회 물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확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좋은 거 배워서 잘 엮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가장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맺고 유지하는 사람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 아시아라는 그 주제를 그런 공유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요 안에서 서로 활발하게 교류를 맺고 유지할 때 아시아 연구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천재가 나온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여러 학문의 그 학문 공동체가 뭔가 사회 전체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돈이나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동료로부터의 존경과 도움이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전문가의 정의 중에 하나가 이 동료로부터 인정인데 정말 우리나라 학계나 또는 뭐 우리나라의 뭐 산업계에서 정말 동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 동료로부터 존경과 도움을 받기 때문에 뭐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어쨌든 이전에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가르침에서는 이제 협력,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전에도 뭐 토론 이런 것들을 왜 중요시했겠습니까? 공자도 그랬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왜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제자들을 키워냈을까요? 사실은 그게 공동체의 산물이고요. 그 안에서 학문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지속돼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대학에서 그런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은 이상한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거죠. 학습과학에서도 이제 발견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전통적인 문해력 교육과 더불어자 지금 이제 21세기의 중요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4C다. 그래서 뭐냐?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커뮤니케이션, 컬래버레이션,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도와 왼쪽에 있는 이제 파운데이셔널 리터러시즈 전통적인 이 토대가 되는 문해력은 뭐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야말로 문자에 대한 문해력부터 시작해서 숫자, 뉴머러시, 그다음에 사이언티픽 리터러시 과학에 대한 이해, 또 요즘에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또 요즘 파이낸스 얼마나 강조합니까?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다. 컬처럴 또는 시빅 리터러시도 있는데 이거는 기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네 가지 4C가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 뭐 호기심이나 뭐 주도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캐릭터 퀄리티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되게 멀고요. 가르칠 수 있나? 뭐 이런 그 회의할 정도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초점을 두는 건 이 4C인데 이 4C 협력 이런 것들이 정말 왜 중요하냐?
참여 협력이 왜 중요하냐? 뭐 당장 오늘날 사회를 보면 금방 알수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이 이제 수직적인 위계, 옛날처럼 위계가 아니라 수평적 팀으로 운영돼요.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지난 뭐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이게 훨씬 더 모든 조직, 사회가 복잡해가지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평적 팀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팀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이게 협력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 물론 일을 분담하는 것도 있지만은 준비된 토론,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는 준비된 토론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 산출 도구더라라는 연구들이, 실증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이라든지 또는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연구 하나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그 경영대학에 있는 아니타 울리라는 분이 그 아까 이제 펜틀랜드 뭐 이쪽 계통하고 같이 이제 연구 그 아니 말로니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한 건데 두 명에서 다섯 명으로 구성된 152개의 팀에 여러 개의 과제를 제시했어요. 뭐 쇼핑 과제도 제시하고 뭐 논리적 과제도 제시하고 뭐 하여튼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한 과제에서 수행이 높으면 다른 과제도 수행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과제를 줬는데 한 과제 잘하면 다른 것도 대충 잘해. 근데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인가 언젠가 봤던 지능 검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대충 뭐 작게는 뭐 두세 개, 많으면은 뭐 일곱 여덟 개에서 120가지의 하위 검사들로 지능 검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지능 검사 하나의 하위 검사에서 점수가 높으면 다른 것도 되게 높아요. 정적인 상관이 있어요. 이건 되게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울리가 똑같이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팀으로 일을 해도 그렇더라. 그러면 어떤 팀이 그 수행을 잘하느냐 봤더니 굉장히 재밌는데 팀원들이 동등한 시간 동안 발언을 해요. 즉 30분 주어졌는데 3명이 토론을 하면 다 10분, 10분, 10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팀. 그다음에 사회적 민감성, 서로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는 팀. 또 여성의 비율이 많은 팀. 그래서 이두 번째하고 세 번째 특징은 사실은 상관이 높은 그런 특성이죠. 어쨌든 이세 가지 특성이 있는 팀일수록 협력을 잘하더라, 성과가 좋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 이 연구는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발표됐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또 하나의 재밌는 후속 연구가 그러면 높은 지능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 예를 들어 뭐 IQ 150, 150, 150인 팀하고 150, 뭐 130, 110 이렇게 이루어진 두 팀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잘하느냐? 그러면 지능 그 자체보다는 이세 가지 이 특성을 더 많이 가진 팀이 지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 팀이 오히려 더 성과는 좋더라라는 연구도 함께 수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고 참여할 때 성과가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실증적인 연구인 점에서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시 교육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는 곳은 조금 비싼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나 옥스퍼드 대 이런 데서 이제 그 튜토리얼 제도라든지 뭐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에서는 하크네스 테이블이라든지 뭐 토론 강조하고 이쪽에서는 글쓰기 뭐 1대1 면담 이런 걸 강조하는 이런 데서만 꾸준히 강조하고 실행되고 있어요. 그 밖에 이제 학습에서 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아주 뭐 복잡한 틀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ICAP의 순서대로 학습 효과가 높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미셸린 치라는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학습과학 연구자인데 이분이 이제 자신이 4, 50년 동안의 연구를 이네 개의 그 에크로님으로 정리를 했는데 패시브가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강의를 듣는 거고요. 액티브, 컨스트럭티브, 인터랙티브로 가면서 더그 활동이 많아진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좀더 많이 능동적으로 뭘 하고 좀더 구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이럴수록 학습 효과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한 게 제일 학습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또 다른 재밌는 발견은 많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강조해 왔는데 그리고 그런 많은 지식이 많은 건 좋은데 그게 곧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된 연구 중에 하나인데 중국 대학생들 중에 상위 중국 대학에서 1위에서 50위권 대학 학생들 하고요. 100위에서 150위에 해당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또 일정한 수를 뽑아가지고 그 Scientific Reasoning Test라고 하는 그 과학적 추리력 검사를 이제 보게 했어요. 로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어쨌든 이 검사를 했는데 발견된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학교 다닌다고 해서 야 지식은 늘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능력은 변하지 않더라.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하고 4학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이거 가지고 야 대학교 우리 잘하고 있어? 뭐 이런 논란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학 4년 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이런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연구 말고도 다른 연구에서도 대학교육에서 정말 뭘 배우고 있나? 이게 정말 늘고 있어? 이거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그래서 많이 나오는 방법 가르치고 문제를 풀게 하는 방법보다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거 사실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시사하는 점이 많아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MIT 대학에서 이제 했던 연구인데요. 엘리자벳 보나비치하고 스펠키 아니 저기 누구죠? 다른 로라 뭐 하여튼 분이 어떤 분이랑 이제 했는데 이 장난감에는 한 너댓가지 기능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면은 어디를 만지면은 음악 소리가 나고요. 뭘 누르면은 삑 소리가 나고 뭐 갑자기 뒤집으면은 어디를 통해서 구멍을 보면 저쪽 뭐 잠망경처럼 뭐 다른 게 보이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숨겨 있는데 이걸 애들한테 주면서 그 유치원 선생님이 얘들아 이 장난감 있는데 이거 봐라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고 삑 누르면 음악 소리 띠리링 나오게 하는 그 한 가지를 기능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누가 불러가지고 나가요 그냥. 그런 다음에 애들한테 이걸 놔두고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띵 누르면 음악 소리 나는 것들을 보고 배운 친구는 그것만 몇 번 해본 다음에 금방 팽개쳐요. 오래 가지고 놀지도 않고요. 몇 번 배운 대로 시행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별로 관심이 안 보였어요. 근데 또 다른 그 그룹의 유치원생들한테는 이거 보여주고 야 가지고 놀아 그랬더니 설명하려는데 누가 불러서 이제 직전에 이제 나간 거죠. 아이들이 뭐 가지고 노는데 야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굉장히 오래 가지고 놀고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거의 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준 애들은 배운 애들은 배운 것만 그대로 해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탐색하지 않았는데 안 배운 애들은 이것저것 다 탐색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여러 기능을 찾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향의 수업 즉 좀 가르치는 데 더 치중하는 것보다 배우는 사람들이 더 열내게 만드는 이런 수업을 실제로 이 학습과학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풀리 액티브 러닝 모델인데 이게 바로 미네르바 스쿨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미네르바 스쿨에서 이 방법을 써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 스쿨 자체가 워낙 그걸 만든 사람이 이 학습과학에 대한 굉장히 해박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교과 과정을 재설계하고요. 거기에다가 실리콘밸리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고요. 실제로 새로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교원들을 1개월간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교수를 대상으로 1개월간 연수를 시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명 이내의 수강생이 세미나 중심을 수업을 하게 합니다. 실제 수업 시간의 75% 이상은 학생 주도적인 토론이고요. 조별 활동으로 진행해요. 나머지 그 얘기는 따르게 얘기하면 교수의 강의는 25% 이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 시간 내에 학생들이 그 토론을 하면은 뭐 빨간색 불이 들어오거나 초록색 불이 들어오거나 그래요. 그러면 누가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누가 적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지금 줌 여러분들이 좀 전에 했던 그런 줌 기능 같은 것들을 쓰는데 그 줌 기능 같은 것들의
그 둘레에 바가 있어서 거기서 불빛 표시가 나오면 교수가 그한 화면에서 보고 누구 얘는 지금 말안 하고 있네. 그럼 걔를 지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모든 내용은 녹화가 되는데 이 녹화를 전문가가 나중에 다시 그 필름을 보면서 그 녹화된 내용을 보면서 누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 이걸 평가하고 채점합니다. 이런 게 성적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 수업을 이그 여러분들 그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읽기 혹은 강의, 토론, 그리고 글쓰기를 활성화해서 지식 습득과 사고력 향상의 균형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대신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지식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여기에 더 치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습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쭉 겪으시면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습을 바탕으로 글쓰기 질문 올리기는 혼자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는 겁니다. 수업은 1시간 이내, 이때 수업은 강의 있는데요. 강의는 1시간 이내로 줄일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토론에 치중하고요. 생각하는 걸더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에 대한 동료평가를 통해서 협력, 그리고 평가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평가를 해보는 건 특히 별로 좀 생소한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별로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뭐 학생들이 워낙 그 평가에 민감한 이유도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평가 능력은 자율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얼만큼 하고 있어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한데, 나 이해해? 자문하거든요. 아직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좀더 다시 봐야 될것 같아. 요 부분 잘 모르니까 요 부분 한번더 읽어야 될것 같아. 이건 모르니까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 우리가 이런 식의 판단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걸 좀더 명료히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해봄으로써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이미 경험하셨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올린 질문, 이번에는 사실은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질문도 올리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궁금해지는 게 많은데, 그런 질문을 이제 그 시스템에 올리시면 그 교수자가 그 중에 선별을 해서 오늘처럼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나누어 드리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질문을 하면서 같이 도와도 주고 또는 필요하다면은 때때로는 논쟁도 하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줌에서 서너 명이 모여서 소그룹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미 하셨던 것들이고요. 상담에는 존중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네, 뭐든지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관심 있는 몇 개를 다뤄도 무방합니다. 또 핵심 내용을 기명 또는 익명, 어떤 친구들은 저는 이 수업을 한 8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떤 학생들은 누구는 이런 얘기했고 누구는 이런 얘기했고 어떤 때는 우리 모두 동의했다 뭐 어떤 때는 두명 다수 의견 한명 소수 의견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 종료 직후에 기록된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채팅창으로 여러분께 그이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축적해 나가려고 합니다. 뭐 그다음에 뭐 학생들끼리는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히 이렇게 저학년일수록 화면을 켜지 않고 끄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반드시 켜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리하면 이 과정은 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다른 동료로부터 서로 배우며 그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학점 뭐 받았다 뭐 이런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염려는 없는데 여러분이
그 매주 서로 다른 구성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서로서로 인정하고 서로서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는 만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 또 나의 지식 수준을 드러내고 여기서는 어차피 뭐 잘한다 못한다 따지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만큼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심리학과 있는데 심리 장애를 치료하는 첫 번째가 자기를 드러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치료가 되겠구나 또는 바꾸고 싶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는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그 지식을 말, 글로 표현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업은 전체 과정의 일부입니다. 특히 강의가 그렇습니다. 공부는 혼자 해야 할 부분하고요,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혼자 해결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혼자 해결해야 되고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가져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의 도움도 받고 해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의 도움을 받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론과 글쓰기는 혼자 해야 되는 부분과 함께 해야 할 부분을 연결시키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토론하고 왜 글쓰느냐? 혼자 하지 않으면, 혼자 할 법을 해오지 않으면 토론 글쓰기 잘 못해요, 당연히. 그리고, 함께 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도 잘못 찾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과 글쓰기를 계속 강조할 겁니다. 또, 토론과 글쓰기는 결국 전문가 훈련의 수단이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일도 토론과 글로 합니다. 어디 나가서 토론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요청받으실 거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좀글좀 써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을 겁니다. 근데, 요즘 대학 교육처럼 뭐 수업 몇 개, 몇 학점 따고 졸업장 받는다고 이런 능력이 저절로 생기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토론해 봐야 되고요. 글써 봐야지 늡니다.